연기 연습은 또 처음 들어보네. 와, 여러분들 여기가 배 터지는 게장. 간장 게장 무한 리필. 간장 양념. 인천에 사시는 분들 여기 한번 꼭 와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과연 밥을 몇 공기 먹을지. 안녕하세요. 한 명인데 두 명 가격 내고 먹어도 되죠? 한 명인데. 네, 그냥 2인 가격. 블로그. 아, 아니요. 그 뭐지? 개인 방송 아프리카 방송인데 제가 먹는 것 좀 찍으려고. 아, 예. 네, 그랬어요. 그 2인 가격 내고 뭐 혼자. 네. 아니, 혼자 드셔도 돼요. 아니에요. 어디 앉으면 되죠? 네. 좀 구석으로. 아, 여기 자리 있네. 구석에서 먹어야겠다. 여기서 먹어도 되네. 아, 제가 많이 먹으니까 2인 가격 내야죠. 그럼 2인분 드세요. 아, 네네. 그 뭐지? 그냥 리필 게장 시키면 되나요? 네. 그거랑 네. 밥 4공기 주세요. 네? 혼자서? 네. 네. 일단 4공기랑 콜라 하나 주세요. 알았어. 아, 일단 지금 한 10공기부터 시키면 민망하잖아. 잠시만요. 미드 실종이라 하지 마라. 팬카 감사합니다. 미드 실종이라 하지 마세요. 팬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112죠. 게장 먹은 거 안 치우시고 그냥 옆에 이렇게 쌓아놔도 되는 거죠? 껍데기? 아, 여기다 쌓아놓으면 예, 통에다가, 아, 네. 네, 통에다가 담으면 돼요. 네. 드신 거. 네.
잠시만요. 네, 콜라도 하나만 주세요. 네.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딱 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양념게장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알려드려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집에서 한번 가세요. 가세 드릴까요? 예, 그냥 가시죠. 여기 등딱지에다가 딱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등딱지에다가 아니, 차라리 왜 있는 건데 밥 맞지? 아니 없으니까 중국집에서 그 알려주세요. 이거 등딱 여기 가재라고 하는데 이거 이거 예, 가재 아니에요? 가재? 가재? 아, 네. 제가 예, 그 맛있게 드시는 방법 좀 여기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쪽 이게 가위를 잘라주시면은 네. 살만 쏙 나오고 나와요. 아~ 오. 살만 쏙 나오거든요. 네. 아 이렇게. 와 이게 안 짜다 안 짜다 와 이거 진짜 밥 열 봉이 먹겠다. 맛있다. 이름 조요미. 개꿀 잘라줄까? 와 진짜 맛있다. 귀여운데? 손에서 씨를 몇 개? 잠깐만요. 이거 과일 어떻게 먹어?
이거 다리 어떻게 먹어? 이거 다리 먹는 거야? 이거? 비리랑 좀 약한데? 아, 다리 씹어 먹으라고? 이빨 이 강냉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이거 강냉이 다 빠질 것 같은데? 다리 먹다가 이빨 꼬라졌다고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여기 가게 홍보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인천 배 터지는 게장. 동동주도 있다고 하던데. 어? 이렇게. 13,900원입니다. 진짜 맛있다. 아, 옷에 묻으면 안 되는데. 김에도 싸먹나? 어떻게 싸먹지?
양념보다 간장이 좀 더 맛있는 것 같다. 밥이랑 먹으니까. 아 진짜요? 힌트카이라 감사합니다. 간장이라서? 간장 너무 많이 먹어서 붓겠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 붓는데. 한 개 감사합니다. 두 개 감사합니다. 아, 또 세 개 감사드립니다. 두 개 감사드립니다.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채트님 여섯 개, 일곱 개 감사드립니다. 뭐지? 여덟 개 감사드립니다. 아홉 개 감사드립니다. 어? 저 사람 누구지? 열 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1+1은 고요미. 누구지 저 사람? 저 사람 누굽니까? 생각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응? 1+1은 고요미. 12개, 뭐야? 14개 감사드립니다. 15개 감사드립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분 큰 손이라고요? 뭐? 16개 감사드립니다. 누구지? 17개. 뭐야? 16개 감사드립니다.
아홉 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개 감사드립니다. 20개 감사드립니다. 이상이 있는 고용이 와 3개 24개 와 25개 감사드립니다. 잠시 늦게.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38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4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제 49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과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뭐야, 긴장된다. 차가 이상하는 고용이. 이거 어떻게, 뭐야? 45개. 감사합니다. 제트님. 이렇게 먹는 거 맞나? 45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뭐야?
다른게 뭐지? 어? 40 뭐야? 40개 감사합니다. 어 뭐지? 세일에 1개 감사합니다. 뭐야? 40 1개 감사합니다. 까먹으셨나? 까먹으신 거 아니야? 와, 80개 감사드립니다. 98팀 감사드립니다. 치매 감사드립니다. 제트엑스님, 제트엑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김이 아니라 양념 묻었는데요? 안 묻었는데? 못생긴 묻었다고? 가지가 없으면은 개만 먹어도 가지만 먹는 거야. 역시 존나
다목걸 리필해야 되지 않나요? 다 먹고 난 후에 리필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장수를 까버렸어? 그러는데 하나를 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근데 왜 자꾸 회장님이라 하십니까? 떠나신다고요? 절 떠난 사람 많습니다.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저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나님 안녕 이러는데 저를 떠난 사람 너무 많아서 세릴 수가 없네요. 떠나도 이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다 인연이겠죠. 저를 떠난 사람 이제 세릴 수가 없네요. 인연 언니가 이나님 가지 마세요.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잡는다. 데트님. 아 지금 좀 그런데 가지 마세요. 안 돼 떠나야 돼? 뭐야? 뭐야? 저랑 밀당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가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방으로 가야 된다고? 어딘지 얘기해 보세요. 어딘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섯 배 내면 감사합니다. 그 방 어딘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제트님. 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한 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가입 감사합니다. 인어 감사합니다, 인어. 2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하시는 리액션, 원하시는 리액션이나 미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냥 대장 파밍 시키려고. 연사도 못해. 와 진짜 맛있다. 와 검수가 하나도 안 야하다 이러시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먹기만 해서 그렇지. 먹기만 해서 그렇지. 굉장히 야합니다. 굉장히 야합니다. 집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든든히 이제 적당히 먹고 가야 좀 이따가 이제 집들이 가서 축하고 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마짱 코가 야하다고? 집들이 후식 먹으라고요? 아, 누구 집들이 가냐면, 반소연님. 반소연님이 이번에 청라 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티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후식 먹을게요. 후식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됩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막걸리만 먹어.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게장 껍데기 잘못 먹으면 이빨에 튀는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진짜 안 빠지거든요. 무슨 맛이야? 그거 아십니까? 이거 꽃게 껍질 잘 먹어야 돼. 밥이 계속 나오는데 든든하게 먹고 갈게요. 근데 생각보다 이 게장을 많이 먹, 게장보다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이게 짭조름하니까 게장 한 입 먹고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이 개 내장에다가 밥 볶아도 진짜 맛있어. 아니 여러분들 간간이 보면은 저한테 긴코 여우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긴코 여우 뭐 긴코 원숭이 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저 진짜 그렇게 안 생겼다니까요. 굉장히 억울하네. 아 징징이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 꺼는지 내가 잡아낸다. 내가 사이버 수사대 가서 누가 나 징징이 닮았다고 한 사람 제일 첫 번째로 한 사람 내가 잡아낸다. 야, 진짜 와 뭐 다른 분들은 그게 이제 계속 징징이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제일 먼저 이야기 꺼낸 사람 제가 잡아냅니다. 근데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 닮았더라고요. 소름. 그래서 제가 잡아낼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잡아낼 겁니다. 무스포츠라고요? 아닌데? 무스패치에 제일 먼저 했다고요? 어? 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뭐요?
사장님이 안 쫓아내요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자꾸 제가 쫓김 당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꾸 이제 쫓기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안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왜 쫓아내요? 다리 먹으라고요? 이게 다리가 깨물어도 살이 안 나와. 강냉이 부러질 것 같은데요? 강냉이 부러질 것 같아. 이거 볼 아니야? 헬로가 어? 잡았다. 잡았다! 벌레 잡았다! 여러분들, 먹으라고요?
진짜 이건 후기 좀 하지 마세요. 원래를 왜 먹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 콜라 하나만 더 먹어요. 네. 벌레를 왜 먹으라는 거야? 이건 식은 벌레가 아니잖아. 물 드릴게요.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두 명 가격 내고 먹잖아요. 거기다 밥도 어? 여섯 공기 먹었는데 이 밥은 따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원래 또 이모님 18일 감사합니다.
내일 가라고요? 제가 또 마음먹으면 바로바로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가도록 할게요. 어? 뭐 한리필인데 맛은 없다 밀었는데 진짜 맛있어. 응? 각포 수술 내일 하라고요? 내가 많이 먹었나? 뭔 소리지? 갑자기 왜 포 수술 하라고 하지? 갑자기 춘천 간다니까 왜 갑자기 코 수술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들 정말 엉뚱하시군요. 이사님 직업은 주부예요? 코주부 이러시는데 아 진짜 이거는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뭡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재미도 없다 감동도 없다 꿀잼이라고? 와,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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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이러면서 호주부 이러니까 꿀잼 이러고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 코잼이 제가 진짜 양심이 없지만 밥은 또 따로 내야 되고 저는 또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집들이 간다고 적당하게 먹는 거라며 이러시는데 지금 적당히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평소보다는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많이 리필 안 했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많이 리필 안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게 내장이 진짜 맛있다. 생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딱 자르면 나오는 부드러운 살. 아, 우리 오뎅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믹스 버전.
옛날에 대왕 돈까스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었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제가 빨리 못 먹잖아요. 재도전. 그거 재도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차라리 그 디진 더 돈까스 매운 게 더 쉬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밥이 이만해. 밥이 이만하고 양도 진짜 많고 일단 펄펄 끓는 돈가스를 줘가지고 진짜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빨리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그냥 다 먹고 오는 걸로. 일단 도전은 다시 재도전하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먹고 오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온정 돈가스에 그 대왕 돈가스랑 디진다 돈가스 말고 다른 돈가스는 진짜 맛있어. 거기가 돈가스 맛집이야, 맛집. 근데 20분이 진짜 어려워, 진짜. 진짜 많아, 양이. 돈가스를 조각조각 낸 다음에 먹습니다. 1회도 실패합니다. 어떻게 좀 성공할 방법이 없을까? 이거 돈가스 소스를 좀 여러 개 발라해가지고 밥이랑 다 부어가지고 다 불려서 먹는 거야. 제가 옛날에는 정말 정석대로 딱딱딱딱딱딱 잘라서 돈가스 먹고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일단 느끼하기 때문에. 이래서 돈가스 소스를 딱 많이 좀 달라고 한 다음에 밥을 부어가지고 소스를 다 부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 좀 이기지 않을까? 성공하지 않을까? 왜? 이거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분 안에만 딱 먹으면 돼요. 아, 소스가 뜨거워서 밥에 물을 말아야 된다고? 아, 밥에 물을 말아야 된다고요? 아, 와. 와,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와, 근데 일단 밥도 엄청 뜨겁거든요? 너 성공한 사람이 있나? 내가 지금도 저기 시험을 못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병원을 뭐? 대왕 돈가스 성공한 사람이 있나? 와.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 진짜 힘들어. 여자는 성공한 사람 없죠? 네.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생각에 감사합니다. 이나 뱃살은 많을 듯 이러시는데 자꾸 치실 필요 없습니다. 많습니다. 뭐 자꾸 이나 뱃살 많다 이거를 13번씩 치시는데 굳이 그렇게 치시지 않아도 많아요. 생각에 감사합니다. 미드가 뱃살로 같다. 와. 생각이 고맙습니다. 이 내장이 진짜 맛있어. 내장 보이나요? 네.
제가 뭐 유도했어요? 저 유도 안 했는데요? 아, 이거 때문에 유도했다고요? 내가 강화 내가
아니 잠깐만 봐봐. 민심 우진나 삐지니까 바로 그만함 이러시는데 지금 저 코로만 한 5개월 동안 코 이야기만 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민심 오진다 뭐 삐지니까 그만해 이러시는데 제가 5개월 동안 제가 방송만 키면 코 이야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게 민심이 오지는 겁니까? 제가 방송을 키면 코 이야기만 5개월째 들었는데 저분 너무 하시네. 밥을 비벼 먹어. 호미마생 이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진짜 카와이가 아니라 카와이 아닙니까? 카와이가 아니라 카와이 아닙니까? 아. 아, 내가 자꾸 웃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거 같고. 이나야, 웃지 마라. 네가 자꾸 웃으니까. 정신 차려. 생일 감사합니다. 웃지 마. 아, 얘 자꾸 웃으니까, 어, 놀리잖아.
되니까 아마. 네.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드립니다.
예? 114. 아, 5인당이라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 14개. 감사드립니다. 18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먹었다. 뭐? 사람 새끼냐? 그래. 어? 입에 묻었다. 계산해 주세요. 네. 어, 많이 드셔요? 네? 많이 드셨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얇고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계산해 주세요. 네. 아, 입에 김 묻었다. 아. 저 여기 화장실 있나요? 화장실.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거든요. 영수 좀 그릴까요? 네. 저기, 여기 근처에 편의점 있어요? 편의점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뭐, 아주 구멍가게. 뭐 아. 많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손 좀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화장실 좀 같이 갑시다. 나 손 좀 씻을게요. 잠깐만. 손 좀 씻을게요. 여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구마 뛴다고 여기가 무슨 아픈 거야? 돌아가세요. 고구마 안 먹어, 오빠.
아 무슨 소금 뿌려요. 아 정말 저한테 소금을 왜 뿌립니까. 웃긴다. 어 여기 후식 먹을 데가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펭가이 감사합니다. 지금 9시입니까? 그러면 아까 후식 먹으라고 한 거는 이걸로 먹어야겠다. 밀크 커피. 밀크 커피 두 개. 아, 또 코피 이러시는데. 더 따뜻해. 리구님 펭가이 감사합니다. 맛있다. 여보야, 여보 커피 줘야? 커피. 이 맛이야. 귀여워. 한 잔 더 마셔야겠다. 엄마 내려갈 거야. 엄마 내려갈 거야. 엄마 내려오지. 뭐 이거? 분홍상어 안녕하세요. 어 내렸네. 어 내렸네. 아이쿠야.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꿀잼각이지? 어? 이게 왜 꿀잼각이지? 이나 입냄새 맡고 싶다 하신데, 야, 네 입냄새나 신경 써. 양치질도 안 하는, 어? 1박 2일은 고요미, 감사합니다. 야. 아, 근데 진짜로. 소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밖에 나가서 먹어야겠다. 아 저기 앉아서 먹는 데 있네. 물질장 좋아하시네. 아니 이거만 어떻다 먹어. 아니 진짜 저 짜증 나게. 아 뭐라니까. 와 맛있다. 아 뜨거워. 식구 때 뭐 담배 이러시는데 담배 안 핍니다. 이나 섹시하다 인정? 인정. 저런 채팅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나 섹시하다 79번이나 적었어? 와 저런 채팅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섹시나 이런 게 아닌 10개로 펭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시에 오늘 아 그리고 한 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철구님 이모님 5개 감사합니다. 그 철구님이랑 소고기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야. 아까 원래 제가 비스톡이 있는데 꺼져가지고. 제가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뭐지? 제가 저번에 봉주님이랑 봉주님이랑 소고기 그거 했잖아요. 4.5 그거 했는데 철구님이랑 또 하면은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또 철구님 또 방송이 잘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진짜 제가 무슨 소고기에 미친 애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뭐 또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너무 자주 이제 또 철구님 방송 나오면 재미없잖아. 이제 슬슬 제가 또 나오면은 또 이나 나오냐 또 이나 나오냐 이러니까 그냥 또 이제 나중에 또 볼 일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 철구님이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재미없을까 봐. 착한 척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재미없다니까. 했던 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재미없다니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왜? 우리 파동님께서 333개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10시에 그 뭐지? 반소연님 18개 감사합니다. 반소연님 집들이 초대 받아서 오늘 가니까 10시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10시에 올게요, 여러분들. 일단 저는 밥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좀 이따가 뭐 적당하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따 봅시다. 여러분들 이따 보자. 안녕. 좀 이따 보자. 1, 2, 3 1, 2, 3